한번 잡아본 홍콩 남자분에게 결혼 프로포즈를 받아본 것 같아요. 그 20대 초반에요. 아, 홍콩에서. 홍콩에 있을 때 굉장히 잘해줬어요. 매일 와서 밥을 사주고, 그러니까 저랑 단둘이 만난 적도 없어요. 항상 이모랑 같이 밥 먹고, 어느 날 우리 이모가 너무 미안하니까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석 옆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준비 다 하고 이제 대만으로 갈 때 네.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옮겨가지고 그 녹음을 해서 줬는데 고맙다고 해서 그 딱 열어보니까 이제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이제 써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전 이제 대만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못한다 그랬죠. 아, 나 일하러 가야 된다. 내가 듣기로는 아마 홍콩에 아마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래. 그거 이렇게 밝혀야지 시원하겠어요? 너무 시원해. 아. 박수홍 씨도 결혼하면 앞치마만 입고 있겠다고 하면서 프로포즈를 한 여성분이 또 있으세요? 앞치마만? 앞치마만 달랑. 부엉 일은 다 앞치마만? 예. 아무것도 안 입고? 그건 뭐 박수홍 씨. 지금 다 그런 뜻으로 박수홍 씨 뉘앙스가 판타지를 이뤄주는 뉘앙스가 그러니까 앞치마만 입고 있겠다는 얘기가 뭐야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맡기는 제 술을 막 이렇게 따라서 마시더라고요. 클럽이에요. 여자가요. 클럽이 이제. 안 가시고 계속 버티시더니 저한테 결혼 안 해요? 예, 저는 할 사람이 없어서요. 그랬더니 내가 해줄 테니까 갑자기? 결혼하면 앞치마만 입고 있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당분간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만 가시죠. 그랬더니 계속 버티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실제로 정말 예쁜 분이 이렇게 제의하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랬어요? 정말 잠깐이지만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웨이터한테 앞치마를 시켰나요? 아, 제가 갖고 다녀요. 장난으로 한 거겠죠. 아, 근데 그게 장난하면 안 되죠. 아니에요. 장난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박수홍 씨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제가 무슨 앞치마 소매자랑. 그 중에 세 개만 있더라, 세 모델로. 앞치마 색깔로 봐. 이제 마음에 드세요, 이제? 아, 시원하네. 트렁크에 앞치마 박스가 있다고. 예, 그래. 자, 더 해서요. 이 안에도 앞치마가 있어요.